네, 오늘 오만한 인터뷰는 현대차증권 김연용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출연해 주시는데요. 네.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시죠? 저는 이제 인터넷 게임이랑 미디어 엔터 위주로 좀 소위 말랑말랑한 섹터들에 있는 기업들을 제가 주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말랑말랑하지만 투자자들이 참 좋아하는데 요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맞습니다. 하죠. 최근 그쵸? 들어서 주가가 다들 안 좋아서 그나마 유일한 희망이었던 엔터주도 최근에 좀 많이 부진하고요. 예. 네. 네. 오늘 그런 얘기 해보려고 해요. 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지금 커버하시는 섹터를 제가 많이 들어봤으니까 네. 이들 업종이 네. 좀 상반기보다는 그래도 하반기가 나을까? 이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그러니까 게임도 하시고 예. 엔터, 여행까지도 보시니까. 그렇죠. 우선 이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나아지는 게 뭐 상당히 확실한 종목군은 이제 게임주들입니다. 게임주들이요? 예, 왜냐하면 게임주들이 그동안 계속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1분기부터 조금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이 좀 기지개를 켰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또 결국 게임주는 신작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크래프톤이나 이제 넷마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예. 같은 주요 대형사들이 하반기에 다 신작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하반기 실적에 반영되면서 확실히 좀 좋아지는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여행주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이제 뭐 유커들이 다시 돌아오는 분위기도 있고 또 여행은 또 회복 자체가 좀 늦게 출발을 했거든요. 더디 회복세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올 2분기, 3분기가 어떻게 2분기는 물론 여행이 비수기입니다. 비수기 지나면서 3분기부터는 여행주도 전년 대비 이제 실적이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쉬운 게 사실은 이제 엔터주예요. 네. 엔터주는 지금 1분기 실적이 많이 안 좋았고 예. 엔터 4사 기준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60% 이익이 빠졌어요. 네. 그 정도로 안 좋았는데 사실은 2분기도 한 20%, 30% 정도 이익이 안 좋을 것 같고요.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3분기까지는 작년도의 그 기저부담이 좀 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도 반드시 좋아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는 그래서 이제 실적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신인 대비에 따른 모멘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 한알령 해제 기대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중국 공연 시장 재개에 대한 기대감 이런 이제 투자 심리의 개선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실적으로만 딱 놓고 보면 인접 섹터들 대비 하반기에도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여행은 호호, 네네. 엔터는 쏘쏘. 그렇죠. 이렇게 네.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 여쭤보려고 했던 걸 말씀을 조금은 해주셨는데 한알령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뭐 외교 쪽에서 성과가 나오는 네. 부분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맞습니다. 촉각이 곤두서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한알령 이후로 아주 많이 확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엔터주요? 뉴스로 듣는 거라 네. 체감하기로 어느 정도의 뭐 그런 편차가 있었나요? 한알령 직후에 사실 이제 뭐 많이 나빠진 쪽은 이제 드라마 제작사나 게임사들이 좀 더 영향이 컸어요. 네. 그래서 엔터 쪽은 상대적으로는 좀 적었는데 그래도 이제 중국 쪽에서 음반 수출액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빠졌고요. 사실은 음반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이제 공연입니다. 그래서 예. 한알령 이전에 그래도 전체 K-POP 공연에서 약 한 10에서 15% 정도를 중국 본토 공연으로 채워졌었는데 10에서 15%에 해당하는 부분이 뚝 없어지다 보니까 일단은 뭐 급하게 인접 국가인 이제 일본 쪽 이런 쪽에 좀 더 일본이나 동남아 쪽에 집중을 하면서 많이 메이크업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중국이 갑자기 빠져나가면서 일시적으로 좀 부정적 영향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음반보다 공연 쪽에 타격이 컸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시는 게 공연을 가면요. 네. 티켓 판매도 티켓 판매인데 광고 붙는 거 하면 맞습니다. 굿즈. 굿즈 사야죠. 굿즈가 굉장히 큰 부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많이 남기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아예 못 하니까. 그렇죠. 아예 그랬던 못 거겠죠. 네. 네. 아니 그러면 지금 뭐 한중 FTA 네. 2단계 협상 들어간다 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네. 이게 그러면 한알령 해제까지도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저는 한알령은 정말로 해제가 돼야 해제인 거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믿기도 어렵고 체감하기도 어렵지 않을까. 이게 2016년 9월부터 지금 만으로 거의 한 8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힌트들은 있었어요. 지금 뭐 게임 쪽 외자 판호가 완전히 막혀 있지 않죠. 그리고 그렇죠. 또 드라마 쪽도 뭐 그런 이제 완성작의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번에 이제 엔터 쪽에서
인디밴드가 이제 본토 공연을 잡으면서 기대감이 확 불거진 건데,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알만한 좀 유명한 케이팝 아이돌, 꼭 뭐 4대 엔터사 소속이 아니더라도 아, 충분히 인지 가능한 케이팝 아이돌이 중국 본토에서 공연을 잡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소위 믿어도 된다. 저는 이제 한알령이 해제되느냐 아니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엔터산업 입장에서 봤을 땐 중국 본토 시장에 대한 공연이 재개되면 그게 곧 한알령 해제죠. 엔터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도 당장 24년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 실적 추정에 이제 반영을 할 텐데 아직은 안 하고 있다. 그 말씀드렸던 그 이벤트가 발생하면 실적 추정에 반영이 되겠죠. 네. 꼭 4대 기획사 소속 아이돌이 아니더라도 네. 뭐 약간 그러면 요새 막 뜨고 있는 에이티즈라든지 네. 에이티즈, 아이브, 여자 아이들 많지 않습니까? 맞네요. 예, 예. 그런 친구들 그 정도 급에 예, 그 정도 급의 메이저 아이돌 중에서 중국 이제 뭐 상해가 됐든 베이징이 됐든 본토 쪽에 대규모 팬미팅이나 정식 이제 어떤 콘서트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일정이 확정이 되면 네. 그때부터는 이제 주요 엔터사들을 실적에 빠르게 반영이 될 겁니다. 네. 그 4대 기획사 중에서 네. 중국인 아이돌 멤버 가장 많았던 데가 SM 엔터이기도 했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한알령 이전에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데는 사실 SM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 타격을 많이 받았던 데도 역시나 SM.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간에는 어떻게 상세를 해왔던 거예요, SM 쪽에서는? 사실은 이게 이제 중국의 비중이 얼마나 이제 절대적이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음반 시장에서는 약 한 10%인데 한알령이 되었다고 해서 그 10%가 0이 된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뭐 공구의 형태로나 계속적으로 음반 구매를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타격이 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고요. 공연으로 본다면 보통 이제 말씀하셨던 공연, MD, 굿즈, 컨텐츠 총괄해서 봤을 때 공연이라는 행위가 미치는 실적 영향성은 한 전체 매출의 한 40%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커요. 예. 35에서 40% 정도 되는데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비중이 10에서 1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매출로 보면 한 5, 6%. 근데 이제 음반 쪽에서도 일부 타격이 있었다고 보면 최대한 10% 정도의 이제 매출이나 이익에서 타격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그 부분을 이제 일본이나 동남아 쪽으로 빠르게 이제 스위칭 전환을 하면서 사실은 연간 연도별 실적을 놓고 보면은 아 이때가 중국 빠졌을 때네 이런 느낌은 사실 잘 못 받으실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네. 크게 뭐 그런 이제 장기적인 타격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가 측면의 영향을 떠나서 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좀 빠르게 일본이나 동남아 쪽으로 좀 메이크업을 했었죠. 그러면 이번에 잘 이제 풀려 나간다면 네네. 어느 쪽이 가장 좋습니까? 일단 저는 이제 하이브입니다. 하이브요? 네. 하이브 SM 이렇게 좋게 보는데 사실 이제 한알령 이전에 또는 직전에 지금 아티스트별로 봤을 때 중국에서 대규모 공연 그러니까 최소한 뭐 매출 500억, 영업이익 한 100억 이상 기대할 수 있는 대규모 투어를 할 수 있는 아티스트, 해본 적 있는 아티스트는 빅뱅과 엑소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아, 예. 예. 그 외에 SM 아티스트들인 슈퍼주니어나 소녀시대도 중국에서의 공연 경험이 있어요. 제법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공연 경험이 있지만 소위 이제 중국인들이 열광할 만한 아티스트로 본다면 빅뱅 엑소예요. 근데 이제 빅뱅은 이제 더 이상 YG 소속이 아니고 엑소는 여전히 SM 소속이지만 엑소에서 한 가지 변수는 뭐냐면 완전체 활동이 지금 쉽지만은 않은, 녹록지 않은 구조예요. 왜냐하면 멤버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의 멤버들이 다 이제 독립해서 개별 활동이나 유닛 활동은 SM을 통하지 않고 하거든요. 네. 그럼 완전체로서의 엑소 공연이 중국에서 가능해질 것인가? 여기 이제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럼 새 아티스트 이제 부상하는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하이브라고 맞습니다. 보시는 그게 이제 거예요? 하이브의 방탄소년단이 중국 시장에서 물론 대규모 공연을 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2019년을 마지막으로 20년도에 코로나가 지금 한 4, 5년 정도 영향을 미쳤고 또 2019년도에 이미 방탄소년단이 스타디움 월드 투어를 돌 때 중국 공연 막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체로 이제 내년부터는 공연이 다시 가능해지고 만약에 중국이 열린다면 중국의 그 K-POP 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공연 시장이 재개됐을 때 공연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아티스트? 저는 방탄소년단하고 블랙핑크 이 두 팀을 가장 탑으로 꼽고요. 그 네. 외에 이제 뭐 엑소 정도를 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하이브가 BTS 대규모 중국 공연만 성사가 돼도 되더라도 이거는 그쵸. 굉장히 커질 거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 얘기하려고 오늘 딱 이 시점에 모신 거잖아요. 네. 하이브요. 어제 결과 나왔잖아요. 나왔죠. 네, 소개 좀 해주시고 예.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은 이제 민희진 대표 측이 신청했던 이제 그 의결권 제한을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죠. 의결권을 제한하는 걸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하이브는 이제 민희진 대표 해임의 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고, 즉 민희진 대표는 남습니다. 네. 남게 됐고, 다만 이제 오늘로 예정되어 있는 이제 임시주총을 통해서 하이브 이제 후속 절차를 밟는다고 했는데 아마도 이제 민희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진들을 하이브 측 인사로 교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이제 다음 오늘 이후에 상황은 전체 이제 네 명의 사내 이사 중에서 한 명의 대표 이사가 이제 민희진이고 그 외에 세 명의 사내 이사들은 이제 하이브 측 사람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불편한 동거라는 표현도 쓰던데 언론에서 일단은 이제 그런 체제로 좀 갈 것 같고요. 하이브 입장에서는 결국 이 뉴진스를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이제 민희진 대표와의 장기적인 동행은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측이 잘 합의를 해서 나가든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든 간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민희진 대표 이사가 하이브레이블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좀 이제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하이브 주주 관점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뉴진스가 하이브레이블에 남느냐, 아니냐. 따라가느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뉴진스의 멤버들이나 이익 엄청 컸다고 들었거든요. 엄청까지는 아닙니다. 엄청은 아니에요. 네. 작년 상 어느 정도 이제 엄청 커질 그 잠재력이 있는데. 아, 네네. 근데 사실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한 10% 네. 정도여서 작지도 크지도 않은 비중인데요. 이게 이제 올해 내년에 이제 내년이 월드 투어거든요. 예. 뉴진스가. 그래서 이제 내년에 폭발력 있게 한 20% 이상 이익을 차지할 거다. 매우 중요한 아티스트다. 이렇게 봤는데 사실 이번 컴백 성적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이번 컴백 성적이 직전 대비 사실은 좀 많이 아쉬운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초동 판매량, 우리가 음반 같은 경우 초동 판매량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초동 판매량이 48% 감소했습니다. 반토막이라고 하죠, 보통. 그렇게 됐고 음원 쪽에서 사실 이제 미국 음원 시장이나 뭐 글로벌 스포티파이 지표나 이런 쪽에서 뉴진스가 4세대 걸그룹 중에서 제일 좋은 지표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직전 슈퍼샤이 음원에 비해서 이번 이제 그 하우스 위트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보시기에 네. 그 콘텐츠의 질이 많이 떨어져서예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바이럴이라든지 네네. 뭐 마케팅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도움을 못 줬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네. 설이기는 한데 보시기에 네. 어떠신지. 일단은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하이브에서 지원을 좀 소홀히 했다 이런 부분보다는 전반적으로 하이브 팬덤, 하이브 레이블을 좋아해서 또는 사실 하이브 팬덤의 대부분이 일단은 방탄소년단에서 시작을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아미나 하이브 팬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뉴진스의 최근 1년의 행동들 그리고 이 뉴진스 레이블인 어도어와 하이브 간의 갈등이 뭐 사실은 좀 고깝게 보였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떻게 보면 중립적이지만 내가 하이브나 BTS를 좋아하기 때문에 뉴진스도 오케이 너무 좋아. 이렇게 이제 라이트 팬덤들이 조금 떠나가지 않았나 그렇군요. 예, 일정 부분 이탈을 하지 않았나라는 게 지금 음반뿐만 아니라 글로벌 음원에서도 지표가 많이 하락한 이유로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이 네. 불편한 동거가 당분간은 계속이 되겠지만 네네. 언젠가는 뭐
잘 합의가 되든 네네, 조금 합의가 더 되든. 불편하게 나가든 뭐 이런 수순으로 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상을 해주시는 건데 네. 그렇다면 하이비가 어쨌든 이만큼 몸집을 키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이 멀티레이블 네. 체제에 네네. 대해서도 이 전략을 하이브도 다시 한번 고심을 하는 단계로 가겠다. 이렇게 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일단은 굳건할지.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멀티레이블 체제 자체는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고 왜냐면은 보통 이제 소위 엔터 레이블에서 수장이 모든 걸 결정하는 아티스트 그 기획사들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다른 소위 결이 다른 아티스트들이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이제 영업과 관련된 의사 결정이 각각 다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투바투 BTS 외에도 세븐틴 투어스도 나오고 또 같은 걸그룹 안에서도 르세라핌과 뉴진스가 다르고 아일리시 또 다르고 색깔이 다 다르죠. 예, 엔하이픈을 또 영입하면서 네. 또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사실 하이브가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할 수 있는 이유가 네. 저는 바로 멀티레이블 체제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체제 자체는 고수할 것 같아요. 다만 이번 어두워 사태에서 이제 하이브가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최소한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안전장치는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내부 정비를. 내부 정비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세븐틴이 소속된 플레디스도 독립 레이블이고요. 예. 대부분 다 계열에서 따로 돼 있어요. 보이넥스트도어에 있는 코지엔터도 독립된 법인입니다. 예. 다 독립된 법인이고 지분율이 보통은 적게는 70%, 많게는 85%. 충분한 지분율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분율 외에 다른 장치들도 한 번 더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멀티레이블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그거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타카 잘 산 거 맞나요? 이타카요?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이라는 데가 글로벌 음악 시장의 50% 가까이를 차지하는 사실 온리원이에요. 네, 온리원 시장인데 여기서 지금 한국 기획사들이 어떻게 보면 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이제 막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해서 아직까지 재무적으로 와우 할 만한 포인트는 안 나왔지만 사실은 그 첫 번째 시험대가 되는 게 이번 여름에 대비할 캐치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 현지화 걸그룹을 대비를 시켜서 네. 이게 결국은 이제 현지 기획사망, 현지 네트워크 또는 현지 작곡가 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활용해서 미국 시장에 녹아드는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타카 홀딩스나 QC 미디어 홀딩스처럼 이제 두 개의 미국 레이블을 인수를 했는데 이게 이제 효과를 발현할 수 있느냐, 화학적으로 녹아들 수 있느냐, 물리적 M&A뿐만 아니라 그 첫 번째 시험대가 여름에 대비할 캐치아이 쪽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 주가 전망 어떻게 보셨죠, 지금?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 주셨지만 섹터가 좀 다양하다 보니까 사실 엔터주 지금 좋게 안 봅니다. 네, 네, 아직 살 때가 아니다 라고 네. 말씀드리고 있고요. 하이브 일단은 지금 이제 2분기 실적까지도 전반적인 엔터주들의 분위기가 안 좋고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좀 감소하는 추세고 지금 이제 20만 원 깨졌으면 싼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현재 올해 예상 기준의 퍼는 여전히 32배고 네. 내년 예상 기준으로 가져와도 27배여서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이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2분기 실적하고 또 캐치아이 대비에 대한 기대감과 3분기까지 어렵다고 말씀드렸으니까 4분기에는 우리가 작년 4분기 기저가 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턴하고 방탄소년단 이제 그 6월이면 내년 6월이면 이제 다 전역하잖아요. 그럼 대규모 월드투어 떠날 거거든요. 그 기대감으로 이제 그때쯤 한 뭐 날씨 좀 쌀쌀해질 때 8월 9월 지나서 예, 그쯤에 좀 엔터주를 다시 보자. 네, 예, 그렇게 아이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기다려보자. 네. 자, 우리가 이쪽도 해볼게요. SM이요. SM은 네. 어떻게 보세요? SM이 사실은 이제 그런 밸류 관점에서도 제일 싸고요. 20배. 20배 약간 깨지기도 했지만. 그리고 일단은 이제 모든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소위 입에 단내나게 돌리고 있는 데가 바로 SM입니다. 그래서 활동 지표의 성장률이나 방어력, 지금 업황은 안 좋은데 방어하는 역량이 지금 SM이 제일 좋아요. 2분기 실적도 음반이 유일하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하거나 약간 성장하는 트렌드에 있는 게 지금 SM이고요. 공연이 한 10% 정도 빠지긴 하지만 모객수 자체가 분기에 80만 명씩 지금 모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쪽이 지금 SM입니다. 그래서 엔터주 4사 중에서 제 의견과 다르게 난 그래도 엔터주가 희망이라고 보고 있고 엔터주 좋다. 이 정도 빠졌으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신다면 SM 쪽이 그래도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피킹하기에
뭐 사실은 유일하게 좋은 네, 그런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큰 기획사 중에 밸류 측면에서나 아티스트 활동 측면에서나 네. 그나마 SM이 네. 낫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 네, JYP는 어떻습니까? JYP가 사실은 네. 전 조금 보수적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부터 저는 이제 엔터코를 낮추면서 JYP, YG를 중립으로 바꿨었거든요. JYP 지금은 다시 이제 바위로 올렸지만 괴리가 벌어지면서 JYP의 문제점은 지금 이제 신인들 비교적 신인에 해당하는 엔믹스나 있지나 이번에 나온 넥스지나 이런 친구들의 화력이 생각보다 좀 약하고 비슷한 시기에 데뷔했던 타사 아티스트들보다 화력이 좀 약하고요. 결국 활동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약하고 이제 스트레이키즈나 트와이스의 2024년 활동량이 작년 대비 늘지 않는다라는 예. 게 저는 이제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조금 제한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재밌게 얘기 나눴습니다. 네, 3대 기획사 얘기 우리가 다 짚어봤는데 네. 또 엔터 이슈 있을 때 모시도록 할게요. 김현용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